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간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대구시는 광주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빛골 전남대병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 10명을 모집해 광주에 보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구에 성금과 마스크 등을 보낸 데 이어 환자 32명을 수용할 병상을 내어주는 등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